기성용 선수 뭐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 듣고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작년에 뭐 여러모로 아쉬웠던 부분을 올 시즌에는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팬들에게나 FC 서울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20년은 참 힘겨웠던 것 같아요. 네, 부상이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팀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일단 스페인에서 좀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좀 제대로 못 받아서 또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몸을 만들고 싶었지만은 또 팀이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또 부위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저를 괴롭혔었는데, 뭐 지난 이제 두 달 동안 뭐 거의 완벽하게 치료를 지금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달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100%의 몸 상태로 시즌을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뭐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선수들은 자가격리하고 또 휴가를 다녀왔지만은 저는 뭐 한 달 동안 계속 재활하면서 몸을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몸 상태가 아주 좋고, 또 남은 두 달 동안 더 끌어올린다면은 뭐 몸 상태는 뭐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격리하느라고 심심해서 연락이 많이 왔고, 일단은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에 있어서 또 울산 현대가 ACL을 우승한 거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인 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룡이도 뭐 올 시즌 뭐 부상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결실을 맺어서 친구로서도 동기부여보다는 뭐 친구로서 참 축하해주고 싶고, 저 역시도 이제 뭐 ACL은 나가지 못하지만 내년 시즌에 제가 분명히 동기부여를 갖고 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좀 더 팀에 도움이 됐었어야 되는데 부상으로 이제 팀에 도움이 못 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내년에는 충분히 또 팬들에게나 팀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 동기부여를 갖고 내년 시즌에 임할 생각입니다. 일단 감독님이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놀랐고, 감독님께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신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K리그에서 만나게 돼서 저 역시는 상당히 반갑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 다시 경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지만은 또 승부의 세계 앞에서는 저도 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감독님이 또 어떻게 또 팀을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감독님께서도 뭐 울산 현대라는 또 좋은 팀을 맡으셨으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 올해 잘 감독님도 팀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얼마나 팬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작년 시즌을 돌아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일들도 많이 있었고, FC 서울이라는 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있는 위치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거는 많은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문제는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경기장에서 그걸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이제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또 뭐 새로운 또 선수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좀 작년보다는 좀 더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뭐 팬들에게 좀 좋은 축구를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팬들도 작년 시즌에 좀 실망했던 부분들을 다시 기대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선수 때 잠깐 뛴 게 기억이 난 것 같은데, 감독님으로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감독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뭐, 광주가 작년에 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건 알고 있고, 또 팀이 되게 조직적으로, 끈끈한 축구였고, 또 선수들이, 경기할 때나 자신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하고는 뭐, 점차 더 알아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시는지를 제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제가 준비를 잘 한다면, 작년에도 워낙 감독님께서 잘 팀을 이끄셨기 때문에 올해에도 뭐 여기에서도 좋은 축구 전술적으로나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지는 한 11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낯선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날씨가 조금 춥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하니까 또 편한 부분도 있고, 동계훈련이 좀 긴 것 같아요. 유럽에서보다는 좀 동계훈련 기간이 긴데, 그래도 오히려 긴 만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급해하지 않고 선수들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작년보다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영현과는 뭐 항상 대화를 자주 하고 있고요. 뭐 재계약 이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 빨리 계약하고 오라고 제가 문자도 많이 하고, 이제 다행히 이제 주영현과도 재계약을 했고, 뭐 주영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영현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항상 이 팀을 위해서 많은 또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주영현도 마찬가지고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좀 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